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sending and receiving event, 이벤트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을 또 보게 될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또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죠. 채널의 비디오 채널입니다. 비디오 채널의 join 펑션의 내용을 좀 바꿔서 이전과 그리고 handle info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을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비디오 채널이죠. 비디오 채널의 내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죠. 지금 현재 기존의 조인은 OK 해서 assign socket 비디오 ID 스트링 쭉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IO inspect 해서 inspect 소켓 내용이 뭔지부터 한번 좀 볼까요? 보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죠. 릴로드 하고 이도를 릴로드 하시면 이렇게 push video to 있고 다음에 receive OK 이 video to 돼 있어요. video to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열어보고 있는 이 비디오가 2번 비디오입니다. 2번 보이시죠? 2번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비디오를 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소켓에서 소켓 내용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assign 이전에 봤던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두 가지 두 군데라고 해야 되나요? 첫째 채널 PID 해서 PID 0.250.2052 그래서 PID 프로세스 ID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채널 PID 프로세스 ID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채널이잖아요. 얘의 프로세스 ID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create 채널 프로세스죠. 채널 프로세스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채널은 기본적으로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은 죄송합니다. 채널이죠. Basically 젠 서버의 어떤 우리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내용, 요 내용을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요렇게 조인에서 타임 샌드 인터벌에서 5초죠. 5초에 한 번씩 핑을 던지도록 이렇게 타이머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핸들 인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핑을 받았을 때 요렇게 구성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젠서버 공부했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젠서버에서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있었잖아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여기 이닛에서 이닛이죠. 이닛 그렇죠? 네. 젠서버 the state is managed from init function. init function 됐죠. in 젠서버입니다. 젠서버. 그리고 요 지금 채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널. 채널의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가 매니지 어디에서 매니지 되느냐는 소켓에서 매니지 되는 거죠. 바이 소켓.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젠 서버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닛 대신에 조인이 쓰이는 겁니다. 조인 펑션 is sent to the init function of a gen server. 혹시 gen server 부분이 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잠시 멈추고 gen server의 동작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30분만 복습하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init 대신에 join이 있고 join에 의해서 스테이트 첫 번째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스테이트가 요런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이제 요 스테이트가 여기 핸들 인포 지금 현재 핸들 인포에 있죠. 뭐 이전에 젠 서버와 뭐가 다른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들 인포는 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냐니까 뭐 most all 이벤트라고 그럴까? 이벤트 except those treated by handle in. handle in 펑션에서 처리되는
펑션. 이 처리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제외한 모든 이벤트가 다 핸들 인포에서 처리가 되죠. 이것도 젠스버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젠스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핸들인에서 특정한 이벤트를 처리하고 나머지들은 다 핸들 인포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핑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핸들 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억나시나요? 밑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 펑션, 인터페이스 펑션 되죠. 그리고 얘는 서버 펑션들. 이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핑을 던지고 이 핑을 던진 이 핑을 받는 것이 바로 핸들 인포에서 받아서 다음에 소켓. 그래서 소켓의 어자인 소켓의 어자인 이 부분이잖아요. 어자인에서 카운트 혹은 1을 넣으라고 돼 있죠. 그죠? 다음에 푸시 소켓 핑 카운트 등 주어 있잖아요. 이 푸시가 하는 역할. 푸시의 역할은 이게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send a message to a specific browser 혹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which called the join function. 그러니까 지금 이 join function 위에 있잖아요. 이 join function을 호출한 그 특정한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뭐라고 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 푸시입니다. 그래서 소켓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 다음에 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카운트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no reply, reply가 없습니다. reply가 없다고 하는 말은 여기 서버가 추가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state update는 이루어지죠. 여기서 update state 관리, 그죠? 핸들 인포든 뭐든 간에 서버 펑션 is to manage 뭐 하는 거예요? manage state. 이 state 만들어지는 게 있어죠? initialize 되는 것이 initialize state. 소켓 state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젠스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핑을 보내주는 겁니다. 핑을 보내주니까 요 받는 것 내용을 좀 보긴 봐야 됐는데 일단 이 소켓의 내용이 뭔지를 보죠. 소켓 여기 IO inspect 소켓 여기 소켓 이 소켓은 어디예요? 이 소켓을 받아서 여기 지금 받은 겁니다. 이 소켓은 그냥 뭐 딴 거 없죠. 그냥 지금 이 소켓과 완전히 동일한 소켓이 만들어질 텐데 어쨌거나 보시면 채널 PID에서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사용자가 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바이저의 워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죠? 여기서 워크 모듈이라고 할까요? 모듈. 이거 그리고 달라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램블 나머지 똑같고 조인 레퍼런스 부분 있고 요 부분 좀 이따 같이 보죠. 조인도는 여전히 폴스입니다. 아직까지 방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전과 동일해요. 그리고 토픽은 비디오 2. 비디오 두 번째 비디오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PID에서 웹 소켓의 PID 트랜스포트 PID가 별도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얘와 얘는 PID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채널 PID와 트랜스포트 PID가 서로 별개라는 거죠. 그죠? 채널 PID가 하는 역할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채널 프로세스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트랜스포트 PID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역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구체적인 역할을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join the video 2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 하시면은 이렇게 join the video 채널 있고 그죠? 그리고 예 receive okay okay를 전달받았고 okay를 전달받은 것이고 response에는 나머지 내용은 뭐 딱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okay 받은 게 다예요. 그죠? 그게 여기까지가 지금의 코드
지금 코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코드를 럼블 웹에서 우리 비디오 채널 내용을 좀 바꿔줬습니다. 조인 내용을 바꿔서 조인 들어오게 되면은 그죠? 조인에 들어오게 되면 조인 요청하면은 요청하면 뭐예요? 타이머 5000에서 핑을 던져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핑. 그러니까 푸시 소켓에서 5초 간격으로 핑을 던지고 그리고 카운트 플러스 1 카운트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핑에서 카운트 1, 2, 3, 4, 5, 6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죠. 우리 받은 겁니다. 전달받은 것이 바로 얘로부터 전달받은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비디오 JS 부분에서 처리를 해볼까요? 오케이. 채널 조인하고 난 다음에 리스판스에서 건설 로그에서 조인 더 비디오 채널 이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 것이 궁금한 게 뭐냐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은 리시브 비디오 투핑 돼 있잖아요. 얘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우리 코드로는 없어요. 코드는 없으니까 컨솔 로그만 받고 있는 겁니다. 소켓을 통해서. 그죠? 컨솔 로그로서 서버가 보내오는 온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받아서 컨솔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 컨솔로 받고 있는 요 녀석을 이제 웹페이지상에서 한번 처리해보자는 거죠. 웹페이지상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한다거나 뭐 애노테이션으로 표시한다거나 등등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